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등 풍수지간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풍수지간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간일까? 여기에서 도움을 주고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옛날에는 다 눈과 마음으로 보는 지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지창용 선생도 이병철 회장님을 바로 2m 앞에 80점짜리를 두고 눈과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0점짜리에 모셨습니다. 손석우 선생들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모님을 목포에서 용인으로 모셔와가지고 10점짜리, 그 부인은 15점짜리, 바로 그 위에다가 조금 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빼고 그렇게 모셨죠. 훌륭한 지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게 터, 집 터, 모 터, 모든 터를 납골당에 그 있는 그 칸 터라도 점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대학교 평생 교육을 해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많죠. 그러면 그 교수님들도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몇 점짜리인지, 이 강의실에서도 이 명당터가 어디에 있는지, 은퇴 가로 2m, 세로 2m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최고의 터가 몇 점인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간이라면 산에서만 보지 말고 서울 종로 한복판에 와서 이 집 가게는 몇 점이고 이 집 가게는 몇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종합 운동장 안에서도 내가 찾는 그 음택을 찾을 때는 가로 1m, 세로 2m를 오늘 찾고 또 열흘 있다 와서도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진짜 지간입니다. 그게 과거를 보는 지간이죠. 오늘은 내가 여기서 좋다고 했고 다음에 와서는 또 여기가 좋다고 하고, 눈과 마음으로 보는 지간들은 10명이 와도 오막 의견이 각각 분분합니다. 진짜 과거로 보는 지간은 10명이 오면 10명이 똑같습니다. 1cm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훌륭한 지간이라면은 저는 얼굴 보고 그 지간들의 사주를 다 알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그 조상님의 산소를 다 알죠. 저는 얼굴 보면 그 집 집터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경지에 올라야 되고 이래서 도사라고 호칭을 받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간들에 보면 그 얼굴을 딱 보면 진짜 지간은 사주가 높아야 됩니다. 0점이면 자기 조상을 0점에 모셨다는 얘기거든요. 100점은 그 지간이 100점이면 조상님을 100점에 모셨다는 거고, 왜 지간이면서 자기 부모님 산소를 0점에 모셨을까요? 그래서 지간은 정말 자기 사주가 높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산소를 잘 모셨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은 사무실에 가보면 흙을 막 놓고, 내가 이런 산소터를 봐줬는데 흙이 이런 좋은 흙이 나왔다? 뭐 어색한 토가 나왔다? 이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 지형에 따라서 흙은 다 다릅니다. 120점 명당에도 돌도 나올 수 있고 시커먼 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흙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간들이 지간 요 틀을 보는 것은, 음택 양택을 보는 것은 과학이지만 더 크게 나아보려면 정말 경지에 올라야 됩니다. 도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구인사절에 그 이대 주지 스님은 앉아서도 무슨 군 무슨 면에 가라, 그러면 그 바위가 있지, 그 무슨 나무가 있지, 오, 그 위에 가면 뭐가 있지 해서 거기 말목 박아라, 앉아서 다 본 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사입니다. 저도 TV 화면을 본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얼굴 사진만 봐도 집터, 모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간이 되려면 경지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힘들죠. 경지에 오르기는 정말 힘듭니다만 과학으로 정확하게 음택, 양택 이것만 찾아도 대단히 훌륭한 지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 1m, 세로 2m. 과학으로 봐야 되죠. 과학으로. 그 터를 찾는 것은 수맥을 차단하는 것도 과학입니다. 수맥을 차단하는 건 절대 미신 아닙니다. 수맥은 1km, 2km까지 수맥이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수맥하는 길을 이걸로 딱 차단해버리면 500m 이상 차단이 됩니다.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저는 이래서 산소 명당을 만들어서 100점 이상 만들면 그 조상님이 바로 성천을 해버리죠. 지옥, 연옥, 구천, 중천, 상천이 있는데 상천에서 상천 위에 가면 바로 성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에도 안 오죠.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간들 정말로 음택, 양택, 과학으로 봐서 음택 가로 1m, 세로 2m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집 가정에 정말 잘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깡패보다도 도둑놈 사기꾼보다도 이 어설픈 풍수지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어설픈 풍수지간이 그 집안을 망치고 그 착하게 사시던 그 어르신을 정말 500년, 1000년을 구천에 떠돌게 만들고 몸부림을 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큰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 집 가정이 멸망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만 사주가 있고 대한민국만 혈이 있고 흉지가 있기 때문에요. 조상님의 틀에 따라서 그 집 자손들이 사주가 바뀌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김부중 회장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와 그 아버지 산소 때문에 나는 대우가 멸망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지간님들 정말로 남의 이거 털을 봐줄 때는 정말 심각하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봐주는 그 털에 따라서 그 집 자손들의 사주가 업되고 완전 다운되고 가족이 무너지는 광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